청남 권양한의 이야기. 이 시간에는 기린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기린처는 표고 1000m 이하의 산지에 자라며 바위 주변이나 돌밭 그리고 길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꽃입니다. 기린처의 높이는 약 30cm 이내로 뿌리 줄기는 매우 굵고 원기둥의 한 군데에서 줄기가 뭉쳐나며 원기둥 모양입니다. 꽃은 6월 내지 7월경에 노란색의 꽃이 피며 꽃의 지름은 약5 내지 7cm 정도이며 상층부 한 줄기에 약 5개 내지 7개 정도의 꽃이 뭉쳐서 핍니다. 여기에 사진에 보는 이런 꽃이 바로 기린초입니다. 기린초에서 나오는 기린은 우리가 흔히 동물원에서 보는 목이 긴 기린을 닮았다고 하여 붙였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. 여기에서 나오는 기린은 옛날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입니다. 그때 상상 동물에는 뭐 해태니 주작이니 하는 그런 동물과 같은 거기서 말하는 기린입니다. 그 상상 속의 기린은 몸은 소의 꼬리를 닮았고 발굽과 갈퀴는 말과 닮았으며 빛깔은 오색이라고 합니다. 이 상상 속의 기린이 나타나면은 이 세상에 성인이 나타날 징조라고 하여서 모두 상스러운 동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. 또한 이 동물의 수컷은 기, 암컷은 린이라고 부르며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 기린은 두 암컷 수컷은 모두 하늘을 잘 날라다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기린초의 입 모양이 바로 이 기린의 뿔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기린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기린초의 전설은 이렇습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. 이 소년은 본래 양반의 자손으로 아주 총명하였는데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먹고 살 대책이 없어서 구걸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한 마을에 당도하여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갔답니다. 그리고는 그 소년은 공손하게 집주인에게 절을 하고는 한 끼의 밥을 구걸하였습니다. 그 집주인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소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보고는 자신의 집에 거두어 극진히 사랑하며 가끔 공부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소년은 큰 집에서 잘 자라 20세에 아주 멋진 허허장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은 평양감사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집을 떠나면서 소년에게 자신의 집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소년은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안 일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하여 몇 개월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, 잠이 오자 뜰을 거닐고 있으니까 안방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왔습니다. 그래서 뭐가 왔나 싶어 창가로 가서 들어보니까 안방에서 새 서방과 짜고 평양감사로 간 주인 마님을 해치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. 안방 마님의 간부는 어느 날 아무시의 백골이라는 도적을 시켜 평양감사로 가는 주인을
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소년은 안방 마님에게 며칠간의 말미를 얻어 불이 나게 평양에 있는 그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는 백골이라는 도적이 주인 마님을 죽이겠다고 한 그날에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여 주인께 이르기를 이유는 묻지 말고 오늘 밤만은 사랑채에서 주무시지 말고 어디에 딴 데 가서 자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. 소년의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워낙 소년을 믿는 처지라 아무 말 없이 소년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. 밤이 되자 소년은 평상시에 평양감사가 자던 방에 들어가 평양감사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누워서 도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한밤중이 되어 드디어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도적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자 소년은 큰 소리를 내어 이놈 백골아 이제 오느냐? 지금 내가 개과 천선을 한다면 용서를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. 이 소리를 들은 백골이라는 도적놈은 깜짝 놀라 그만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하여 무사히 주인의 목숨을 구한 소년은 그 후에 과거에 급제한 것은 물론이고 남달리 뛰어난 그 술기와 재주를 인정받아 높은 벼슬 자리에도 올랐으며 그리고 당대의 기리나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소년이 바로 살아서는 기리나 죽어서는 꽃이 되어 기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. 기린초에는 이와 같은 행복한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. 이 꽃이 모두 기린초입니다. 흔히 들에 볼 수 있는 꽃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